안녕하세요. 여기는 새로운 곳이죠. 사실 새로운 곳이라기보다 저기 우리 용인에 있었던 볼빨간 다육이 용인 남사로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했는데 이전하신 지 조금 됐어요. 됐는데 하우스를 짓고 이렇게 한 세 동 이렇게 지으시고 같이 이제 개업을 하셨고요. 여기도 이제 킵장 이제 회원을 모집해요. 여기는 이제 킵장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네. 원래 킵장을 하셨던 데라서 이제 거기 이제 킵장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같이 오시기도 했어요. 오늘은 좀 킵장 회원 모집하는 것과 여기가 다 이제 킵장이 될 건데 환경도 너무 좋죠. 최신식으로 너무나 잘 지어놓아서 키우는 환경과 또 이런 햇빛 같은 게 너무 좋아. 킵장 설명해드리고 좀 사장님이 또 키워오시던 우리 코노가 있어요. 근데 코노 세트 저렴이 또 귀한 아이들 또 저렴이 드리고 단품도 소개 좀 해드릴까 합니다. 킵장은 여기가 이제 여기가 기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역자가 되는데 이거 기역자는 사장님이 이거 어떻게 잘 쓰시라고 여기를 굉장히 넓잖아요. 지금 의자도 갖다 놓으시고 했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여기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이 공간을 어떻게 사시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길이는 3.6 길이는 어디 거의 다 똑같잖아요. 3.6이고요. 요게 자 여기가 네 1m입니다. 1m. 1m 3.6이 1m고 저 다이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저 기역자 쪽 다이도. 그런데 이 공간이 사실 이렇게 공간이 넓은 쪽이 없는데 여기도 엄청난 길인데요. 이 공간이 1.5를 넘지요. 156 정도? 156 정도 되니까 1m 50을 좀 넘는 공간이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의자도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활용하시는데 여기는 7만원입니다. 7만원 한 달에. 자 이렇게 활용을 하십니다. 다. 그리고 바닥도 이렇게 다 돼 있고요. 방부목으로 다 깔끔하게 돼 있어서 자 이렇게 회원님들을 기다리는 킵자 빈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여기는 자체 회원님들이 들어왔고요. 공간들 아, 왜 이렇게 넓은가 했더니 두 다이 쓰시는 분은 이렇게 디귿자로 형태를 쓰라고 해서 여기가 넓은 거고요. 이제 한 다이 쓰시면은 이제 이렇다고 하시네요. 한 다이 쓰시면은 여기가 87 정도 되는데 요게 한 다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렇게 해서 저것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저것도 움직일 수 있는데 이렇게 기역자로 해서 요게 한 다이 7만원이고요. 아까 처음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두 다이 쓰시는 분은 이제 디귿자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디귿자로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공간이 넓었던 겁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이렇게 조립식으로 할 수 있는 걸 말하잖아요. 아 조립식으로. 아 여기가 박혀있는 게 아니라서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이는 이렇게 되고 두 다이 쓰시면 이렇게 조립식으로 이렇게 마주보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두 다이 쓰시면 이렇게 쓰실 수 있답니다. 아 바닥도 그럼 요 바닥지도 조립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렇게 두 다이 쓰시게 되면 그리고 한 다이는 이런 식으로 되고 넓어요. 여기 넓어요. 여기가 좁은 건 아닙니다. 자 조립식이 돼서 이리저리 옮길 수 있답니다. 코너 세트를 사장님이 구성을 해주셨는데 이게 코너가 다 고급종이에요. 고급종이라서 사실 이게 지금 5종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종인데 이 5종도 이름만 들으셔도 이게 뭐 몇만 원 하나에 몇만 원 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 한 열 몇 세트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이즈나 뭐 좀 개수나 이런 거는 사장님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면 네, 배송은 같이 갑니다. 자, 5만원에 무료 배송으로 갈 거고요.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자, 빠가에가 있어요. 자, 빠가에. 입술 다 모양 예쁘게 잘 나오나, 이 빠가에. 이거는 입술이 아직 립스틱 안 발랐네? 자, 빠가에도 사이즈가 작지 않잖아요.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이런도
이 정도 사이즈. 다 비슷한 사이즈 해놓으셨는데 그 중에도 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긴 해요. 자, 빠가예가 한 종이 들어가고요. 네, 마호가니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마호가니가 이렇게 빨갛게 변하면 뭐 레드 마호가니 또는 또 주황색 마호가니 막 이러는데, 아우, 이 마호가니 너무 귀엽다. 토끼 모양처럼 됐어. 자, 이런 식으로 거의 레드 정도로 변하는 마호가니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호가니도 뭐 사이즈는 자 1cm를 훨씬 넘지요. 다 이렇게 1cm 훨씬 넘는 마호가니, 이렇게 마호가니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대형 차오바니에요. 차오바니에가 좀 얘네들이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개에서 또는 뭐 한 8종에서 10종 정도, 10종 정도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차오바니가 좀 작은 종이 있고 대형이 있나봐요. 요거는 대형 차오바니에 그렇습니다. 대형 차오바니에, 아, 이 보라색 라인 정말 이쁘죠? 대형 차오바니에, 자, 한 종이 들어가고요. 자, 이번에 웨스트린입니다. 빵떡이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웨스트린. 근데 지금 빵떡이가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다 크죠, 지금 웨스트린이가. 뭐 거의 3cm? 얘는 뭐 거의 3.5 정도 되는 웨스트린 빵떡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빵떡이라고 해요. 자, 웨스트린. 아우, 얘는 진짜 크다. 와, 너무 큰데?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웨스트린 빵떡이. 자, 우리 오코텔룸입니다. 오코텔룸. 자, 무늬가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는데, 무늬는 거의 화려합니다. 오코텔룸, 4두가 있는 것도 있고요. 5두가 있는 것도 있고요. 뭐, 3두도 있고, 2두도 있고, 좀 그런데, 2두짜리는 좀 크다 보시면 되고요. 뭐 5두짜리는 사이즈가 작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코텔룸이, 자, 이렇게 물이 들면 또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죠. 이렇게. 오코텔룸. 자, 랜덤으로 배송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코텔룸입니다. 이렇게 오코텔룸. 그래서 5종이에요, 5종. 근데 5종인데, 뭐, 우리가 무슨 뭐, 빠가이라든가 차오바니, 이런 아이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고급종들이 들어갔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세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세트도 한번 득템해보시고, 5만원에 무료 배송으로 해드립니다. 우리 볼빨간 다육이, 우리 단품 소개시켜드리는데, 우리 금다육이, 창금 아이들 가격 저렴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요 아이는 가리시아예요. 가리시아인데, 몸핀창인데, 요거 엄마예요, 엄마. 엄마 여기서 자구를 떼어서 키우신 거라서 이제 보장을 합니다. 자, 엄마가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잘 나온 아이인데, 요 몸핀창 가리시아 3만원에 드립니다. 자, 요거는 명품 소간지. 소간지 잘 아시죠? 한엽기도 잘 되어 있고, 빨간 이거 손톱이 매력적인 소간지. 이거 사이즈가 한 8cm 좀 넘네요. 자, 소간지 보셨고요. 뒤에 있는 간츠창입니다. 명품 간츠창이 6만원입니다. 사이즈는 비슷해 보이죠? 자, 간츠창 두 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이 아이는 또 명품이네요. 명품 머큐리입니다. 명품 머큐리. 사이즈도 괜찮은데, 사이즈도 한 10cm? 조금 못 되는 것 같아요. 10cm 정도 되는데, 이거 6만원입니다. 머큐리. 이런 것도 사람들이 뭐 자고 뜨신 것도 또 많아서, 보장합니다. 자, 명품 선키스트입니다. 조성 선키스트죠? 5만원입니다. 조성 선키스트 한 7.5 정도 되네요. 조성 선키스트. 뭐 또 핫한 아이죠? 토스카넬리네요. 토스카넬리. 토스카넬리, 요거는 한 7cm 정도 되네요. 토스카넬리 25,000원입니다. 사이즈도 작지 않아요. 토스카넬리. 자, 우리 창금 아이디를 보여드리는데, 제가 가격을 좀 봤는데, 다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한번 득템들 해보세요. 엘콘 금입니다. 자, 금기 너무 잘 들어갔죠? 엘콘 금. 뭐, 사이즈. 한 5.5 정도 되죠. 이거 8만원입니다. 이 공금. 이 아이는 마리아 백 복륜금이에요. 복륜으로 들어가는. 복륜 아이들이 또 더 값어치를 하죠. 자, 금기 너무 잘 들어갔죠. 마리아 백 복륜금. 이것도 8만원입니다.
요거는 8.5 정도 사이즈를 하고 있어요. 사이즈들이 굉장히 좀 큰 아이들이라서 혹시 재택하실 분들 적심 가능한 아이들입니다. 아, 요 아이는 요 아이도 마리아 백복륜근이네요. 이렇게 해서 금기가 이렇게 잘 들어갔죠. 좀 약간 곰마리아 필도 좀 나는데요. 요 아이도 한 10cm 정도 나옵니다. 요 아이도 8만원입니다. 와, 우리 금아이들 저렴한 가게에 아이들 다 적심이나 이런 거 다 가능한 사이즈예요. 자, 요 아이도 마리아 백복륜금입니다. 백복륜금. 이렇게 금기가 줄줄줄줄 무늬로 이렇게 잘 들어갔어요. 좀 철학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요건 8만원. 요거는 사이즈가 한 6.5 정도 나오죠. 요것도 8만원입니다. 요거 마리아 금입니다. 마리아 금. 금기. 잘 들어가나요? 마리아금. 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거는 8만원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큰 아이이고, 한 10cm 나오죠? 마리아금 8만원입니다. 큐비 프로스트 금이에요. 와, 이거 진짜 옛날에 정말 비쌌어요, 이거. 사이즈도 큰데. 와, 이거. 이 가격 사실인가요? 3만원입니다. 자, 요거. 7.5, 8cm 정도 됐고요. 요거는 큐비 프로스트 금인데 요것도 사이즈가 엄청 크죠. 자, 요거는 8만원입니다. 사이즈가 12 정도 되는데 큐비 프로스트 금 요거는 8만원입니다. 요 아이는 골든 주빌라 금입니다. 이건 원래는 할인됐네요. 15만원인데 12만원에 할인해서 주시는 거네요. 골든 주빌라 금 한 8cm 정도 되고요. 와, 정말 예쁘네요. 요런 아이도 요런 아이들이네요. 요거는 12만원에 할인해 주시는 거예요. 레오파트 금입니다. 금기 정말 잘 들어갔고요. 뭐 사이즈도 엄청, 요거 10cm 조금 넘네요. 레오파트 금 요거 5만원입니다. 와, 원장보다 더 싼 것 같은데. 자, 소울앵금 군생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아홉, 한 열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이즈가 제가 20cm 잔데, 20cm짜리 훨씬 넘지요? 소울앵금 군생. 금기요? 금기 다 있죠? 여기. 다 금기 다 머금고 있는, 이렇게 금기 다 머금고 있죠? 여기 금기 다 머금고 있습니다. 소울앵금 군생 5만원입니다. 아, 특대예요. 누라 특대. 이런, 요것도, 어우, 엄청 크네요. 제 20cm 차를 대놔도 이렇게 모자라지요? 아니, 넘지요? 넘지? 큰 자로 해도 30cm 정도 되는 누다 특대 5만원입니다. 자, 목동이고요. 자, 요거는 수정철화라고 해요. 수정철화. 요것도 대품입니다. 수정철화. 완전 대품이죠? 꼬임도 장난 아니에요. 얘도 한 30cm 되는데, 이렇게 생겼다. 수정철화. 요것도 5만원. 오, 이거 너무 싼데? 5만원입니다. 신품종이래요, 신품종. 발키리 트럼핏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 돌기가,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발키리 트럼펫. 그래서 조비종인 것 같은데, 사이즈도, 이렇게 해서 한 17, 18 정도 되는데요. 요거는 6만원입니다. 발키리 트럼펫 6만원입니다. 자, 마디바 특대. 야, 이거. 저 30cm인데 한 27 정도 됩니다. 마디바 특대. 풀이도 장난 아니죠? 15만원입니다. 15만원. 요거를 하셔도 되고, 요거를 하셔도 되죠. 뒤에 게 좀 풀이 더 많이 들어갔네요. 요것도 27 정도 됩니다. 마디바 특대. 15만원입니다. 묵은둥이. 후레님 묵은둥이. 하나, 둘, 셋. 자고도 나왔네요. 요것도 3만원입니다. 18 정도 됩니다. 후리누 묵은둥이 3만원. 요것도 3만원. 요거 대품입니다. 요거 3만원입니다. 쌍두 대품. 17 정도 됩니다. 멀로. 요런 멀로도 요즘에 인기 굉장히 많아요. 멀로 대품 3만원. 멀로 3두. 요거는 9,000원이에요. 멀로 3두 9,000원. 자, 레드벨벳이 3두예요. 다 3두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 3두죠? 3두. 15,000원입니다. 사이즈도. 사이즈도 크고, 3두 15,000원. 자, 아이시그리 4,000원입니다. 이거 묵은둥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자, 색깔을 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아이시그린 묵은둥이 4,000원입니다. 어유, 자고도 있는 데도 있네요. 자, 이거는 신상품인데, 블랙 오팔이라고 하는데,
와 이거 진짜 이쁘네요. 블랙 오파. 이게 분이에요. 분. 이거 분을 닦아내면 검정색 나올 것 같아요. 블랙 오팔. 이거 2만원입니다. 블랙 오팔. 자, 테슬라 군생입니다. 와, 테슬라 군생이 이 가격에 나오나요? 야, 테슬라 군생이 4만원입니다. 옛날에 한두에 4만원 했었는데, 야, 테슬라 군생 4만원입니다. 모건뷰티 군생 꽃대 올라왔죠? 이거 7천원이에요. 네, 꽃대 올라오신 거 보시면 돼요. 꽃이 그렇게 예뻐요. 원정 모건비치 같아요. 러블리베어 군생입니다. 러블리베어 하나 둘 셋 넷 뭐 3두에서 4두 정도의 군생을 가지고 있고요. 15,000원입니다 러블리베어 군생. 자, 염자금. 염자금 요건 6,000원입니다 6,000원 염자금 6,000원. 자, 웨스트 레인보우 요거 6,000원이고요 요건 뒤에 건 골든스테이트 곰입니다. 요것도 6,000원 맞아요? 와, 요거는 가성비 짱이네요. 자, 라피네처라입니다. 요것도 세일해 주시는 거네요. 원래 3만원짜리인데 25,000원입니다. 라피네처라. 자, 링구아스 9,000원입니다. 링구아스 9,000원. 자, 방울복랑금 15,000원입니다. 오, 사장님 번식하셨어요, 이거? 이게 사장님들이 번식하시면 이 가격이 나와요. 근데 아니면 이 가격에 못 드리거든요. 15,000원입니다. 방울복랑금. 자, 이거 호피복랑금 10,000원입니다. 호피 이거 무늬 보세요. 잘 나왔죠. 호피복랑금 10,000원이에요. 효금. 자, 20,000원입니다. 제품이라고 써놓으셨는데 그쵸. 이 정도는 뭐 접시만 하셔도 됩니다. 오지모금. 먹기 접시만 하셔도 되는 그 정도의 크기죠. 20,000원입니다. 오지모금. 자, 화이트 그린이 묵은둥이 20,000원이에요. 셀 수 없죠. 이거는 셀 수가 없어요. 뭐 어림 잡아도 한 30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화이트 그린이 20,000원. 원종 방울 복랑금입니다. 자, 밥이 증량이 많죠. 12,000원입니다. 원종 방울 복랑금 12,000원. 12,000원. 얘는 돌기가 있는데 이거 뭐예요? 오스만투스. 아, 이게 오스만투스구나. 나도 있는데. 와, 돌기가 이렇게 원래 나오는구나. 이거는요? 오스만투스 10,000원입니다 오스만투스 10,000원. 자, 몽블랑 우리 아가보이디스 몽블랑 하타나인데 9,000원. 오, 심지어 색도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몽블랑 조금 사이즈는 작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죠. 몽블랑 9,000원입니다 이렇게 쪼르륵 있어요. 자, 펜지철화입니다. 펜지철화 5,000원입니다 펜지철화. 자, 10cm 정도 나오는 아이 5,000원입니다 펜지철화. 통 3두입니다 이거 적심인가요? 아니? 자연이. 자연이에요? 자연인데 이 가격이 나와요? 응? 자연. 자연이에요? 근데 20,000원이면 너무 싼데. 자연이면 와, 적심도 이게 가격 안 나올 텐데. 오, 그러네요. 자연이네요. 자연 100봉 20,000원입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와인 해피니스래요. 신상품이래요. 굉장히 맑아요. 맑아요. 이거 18,000원입니다. 해피니스 신상품 18,000원. 좀 사이즈 작아요. 자, 또 뭐가 있나요? 이거 에키문슨 톤? 맞나요? 6,000원? 우와, 저렴해요. 자, 집시. 6,000원입니다. 자, 이거 소인제금. 와, 소인제금 이거 괜찮다. 9,000원이에요, 9,000원. 자, 소인제금 사이즈도 뭐. 9cm 정도 나오네요. 소인지금 9,000원입니다 아, 요 아이는 정말 예쁘네요. 뷰티 묵은둥이입니다. 5,000원이에요 아, 너무 이쁘죠. 알바 뷰티 묵은둥이 5,000원이에요 자, 레티지아 철화네요. 이거 레티지아 철화. 네, 철화네요. 이거 10,000원인데 이거 괜찮네요. 레티지아 철화 한 15 정도 나오는데요. 레티지아 철화가 원래 좀 비싸거든요. 근데 이거 10,000원이면 괜찮네요. 자, 여기 금다육실이에요. 금다육실. 금다육실. 저번에 갔더니 막 자동으로 막 이게 위에도 지금 막 열리고 닫히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따르도 있어요. 최신식을 또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시설은 정말 좋습니다.